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 마감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많았습니다. 관련된 주가 흐름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AMD입니다. AMD가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약 8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일단 재무제표가 현재 굉장히 탄탄하고 잉여 현금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이렇게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라고 직접 CEO가 나와서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현금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해나가겠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 웰스파고 측에서는 자이링스 인수에 따라서 주가의 희석 효과를 만회하기 위해서 AMD가 노력하고 있고 이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는 거의 4% 가깝게 오르면서 121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델인데 델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연간 가이던스를 낮춰 잡았는데요. 결국에는 이번에도 문제는 공급망이었습니다. 공급망 문제로 인해서 부품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마진이 압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직접 회사가 밝히기도 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개인용 PC의 수요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눈으로 확인된다라는 투자 의견까지 함께 제시가 되면서 지난 금요일장에서 주가는 무려 7%가 넘게 빠졌고 51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풋락커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풋락커도 지난 금요일장에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풋락커도 마찬가지로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네, 그런데 나이키발 매출이 좀 줄어들 것이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나이키는 최근에 자사 제품의 직접 판매를 가속화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현재 풋락커의 전체 나이키 매출을 55% 넘게 차지하는데 이에 따라서 풋락커의 매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둔화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많은 아이비 측에서는 신발 소매 업체의 2022년의 전망은 굉장히 어둡다라는 투자 의견을 밝힌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52주 신저가 기록했습니다. 26달러 선까지 지난주 금요일에 풋락커는 저점 낮췄고요. 장 마감 때는 29% 넘게 빠지면서 29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쉬인데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매출 성장률은 16%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애쉬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낙폭이 워낙 과도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포인트에 집중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코로나 수혜주로도 불렸던 애쉬는 오히려 코로나 때보다도 매출이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의 기대감이 반영이 됐습니다. 16%가 넘게 이었는데요. 특히나 모틀리풀 같은 경우에는 은퇴자금 100만 달러를 원한다면 매해 10만 달러씩 투자를 해서 10년을 기다려라라는 아주 장기적이고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애쉬에 주기도 했습니다. 틈새 시장이라서 거대 기업이 진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지난 금요일장에서 두 자릿수의 급등 흐름을 보이면서 애쉬는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팟패치입니다.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아주 강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보다 적은 4분기 순손실을 보고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장중에 거의 40% 가까운 급등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회사의 독점 브랜드에 대한 총 마진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장 마감 때는 39% 넘는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다섯 가지 기업들의 주가 흐름 만나보고 왔습니다.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의 영향과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난주 토요일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지금 협상 가능성이 장 초반에 이제 나왔고, 물론 잠깐 흔들리겠지만 지금 다시금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서 지수는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 상당히 좀 흔들렸었는데 이것이 다시 한 10시 이후부터는 계속 올라가는 즉 상승장으로 가게 되었고, 현재 3대 지수는 EU의 러시아 제재,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독자 추가 제재가 자꾸 러시아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는 모두 대반등을 하고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존스와 S&P 지수가 2% 이상 상승을 했고, 그다음 나스닥의 기술주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역시 1% 이상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유가가 지금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은 부분인데 WTI 같은 경우 100달러를 넘겼다가 91달러대에서 다시 후퇴한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브렌트유 역시 94달러대로 역시 급락해서 현재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원자재 리스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상황인데 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그 주변이 상당히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원자재에 대한 글로벌 리스크와 영향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으로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우크라이나발 악재도 오히려 기관이 받아주면서 상승하면서 마감했고 월요일에 약간은 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재개하고 있는 가운데 서방권의 제재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상황이 상당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원자재발 악재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대해서 반도체와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약간 조정은 좀 더 깊게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 증시가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여전한 고유가로 인해서 향후 소비 지출의 회복이 어렵고 이에 따라 조정이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증시 여기에 따라서 정유, 에너지, 그다음에 금융과 보험주들의 강세가 여전히 앞으로도 좀 더 강하게 올 수 있으므로 이 조정 이후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 증시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악화로 인해서 다시금 하락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더 주의해야 하는데 전체적인 움직임은 일단 4차 중동전 당시와 비슷한 상황을 해서 결국은 이 회담을 통해 가지고서 어느 정도 정리하고 전쟁이 끝날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으며 국내 증시는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돼서 잠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수 있지만은 현재 기간중립적 국면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추가 매수는 조금 더 자제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된 다음에 들어가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